지난번 공감화제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궁금한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다 해소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요. 네네. 할아버지가 탈모면 그 손자는 무조건 탈모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아. 진짜일까요? 맞아, 격으로 대물림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벌써부터 2세 걱정하시는 건가요? 요즘 흐름이 좋아요. 있어? 제가 걱정이 돼서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네네. 그리고 이제 대머리가 되신 분이 뭐 정력이 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원래부터 대머리로 태어나야 돼요. 아니 대머리가 아니라 민머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민머리.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강현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모시기 전에 저희끼리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네. 있잖아요. 옛말에 탈모는 대를 건너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주변에 보면 할아버지가 탈모면 손자도 이렇게 머리숱이 좀 가늘고 얇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탈모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거의 80%에서 가족력이 있는데 80%? 문제는 이게 유전의 법칙을 좀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네, 이게 법칙이나 패턴이 유전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탈모셔도 자손은 탈모가 아니실 수 있고 그쵸? 반대로 탈모가 아니신데 탈모가 아니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복불복이네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쵸. 민머리시면 나도 될 수 있다, 아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과정이에요. 복불복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족력이 중요한 건 맞고요. 하지만 그 외에 환경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주의는 더 하셔야겠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민머리, 대머리는 정력이 정말 세다 이 말.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제 속설이 많이 퍼져 있는 이유가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형 호르몬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탈모에 관여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그 변환체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탈모인이든 비탈모인이든 남성형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 근거 없는 얘기다. 네. 아,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이 더 수치 더 빨리 빠지고 네. 여성은 거의 안 빠진다. 네. 그래서 민머리는 여성분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 남자, 여자 차이는 분명히 있고 또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도 남성이 더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요즘에는 여성들의 탈모도 그만큼 많이 문제가 많죠.